끝내자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. 네. 그럼 구두의 원리가 구들이라 하면은 구는 구멍 구자 아궁이를 말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 의식주에서. 일구자 더러운 넓은 들판 그 화실을 말한단 말이야 고래. 그 잠을 자야 되잖아. 그래서 밥 해 먹고 잠자는 것이 구들이요. 뭐 그 뜨겁게 데운 돌을 구들이란다 그것이 아니라 구들은 우리가 의식주가 우리 그 몸에 있어서 가장 3요소인데 옷은 다 입었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그 구 아궁이가 있어야 부뚜막 아궁이 아니. 옛날에 처음부터 100% 부뚜막 아궁이야. 그때 이제 자기 밥을 해먹고 구는 구멍구자 아궁이를 말하고 들은 덜, 넓은 들판 안에 들어가면 없단 말이 고래를 말하는 거라면 그러면 여기서 화실 불 가두는 화실인데 방이 뜨셔야 되잖아. 그 잠을 자는 거요. 밥 해먹고 잠자는 것이 구두리요. 그럼 동양 학문에서 그 여기 가장 그 학문이 깊다 그러잖아. 여기라는 주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바뀔렸자.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. 자꾸 서로가 그 오행으로 뭐 바뀌기도 하고 뭐 인연관계로도 또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바뀌는 것을 여기라 그러는데 그 구두라고 구두를 항자 역하고 항자를 내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. 원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는 이제 아궁에다 나무를 지었잖아요. 그 나무목이 나오는 거야. 그 금목 수화토가 나와야 되니까 오행에 있어서 나무에다가 진 벼락 성냥불이 벼락으로 치잔 말이야 이 진. 그래 불을 붙잖아. 그 불을 붙으면은 상승 효과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. 이게 바람으로서 구두장을 데운단 말이야. 이거 금을 돌을 금이라 그러니까 오행에 있어서 그게 돌, 풍, 화, 진, 목. 그 돌을 데워가지고 돌 위에 뭐가 있는 흙이 있잖아요. 흙 속에 갇혀 있는 냉기 습기 있잖아. 수기를 다스려가지고 따뜻함을 얻는다, 기쁨을 얻는다. 이것이 이제 그 구두가 주요 이 변화 세계를 가지고 그렸는데. 뜨거운 열기는 위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가고 그러면 밀리가지고 냉기 섭기는 밀리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이게 없으면은 아궁이로 기 나온단 말이야. 아까 아궁이 나오자 그 불이 꺼지는 거단 말이야. 그게 불이 들어가면은 고래 속에는 섭기가 많고 섭이요. 섭은 열을 가하면은 불을 여면은 다습이 되는 거란 말이야. 그게 불을 떼니까 처음에는 잘 들어갔는데 조금 들어가자 보니까 습기가 많아지니까 이 자침간도 있지만은 아궁이로 막 나와 불이 세 번이나 꺼지잖아요. 그것을 이 개자리 밑으로 해가지고 자침을 빼주죠. 습기는 다운시키고 열기는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아궁이에서 떼는 불이 압력이 해소되고 위에까지 뜨시란 말이게. 조금 전에 나무 그거여가지고 네. 뜨시겠느냐고 네. 지금 그래 질문했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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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절반이면은 그거 4분의 1이면 잔단 말이야. 네. 지금 얼마나 집에서 많이 뗐는지를 모르는데 그거 떼가지고 많이 떼시나 봤는데 이제 1시간 뒤에 네. 뜨실 거 아니에요. 네. 못 앉아있어요. 내가 장담을 하지 못 앉아. 전체가 뜨거워가지고. 그럼 내일 불 뗀다면 섭기가 죽어버리니까 절반이 되고 너무 뜨거우니까 잘만침 엿는다면 그 삽도 2분의 1이야. 그러면 요만한 장작 한 개비면 된단 말이야. 잘라서 한 4토막 넣으면 잘 수 있어. 나무만이 들어가가지고 방 떠지는 거 누가 못해. 근데 그걸 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다시비 해가지고 먹게 다시비 습기가 많아가지고 부업으로 영지가 다시 세 번은 엮기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이제 그것은 같은 거는 이거를 굵은 거를 무르면 안 됩니다. 이거는 필요 없고 그것이 여기서 또 높이가 네. 1m 55m는 네. 그것이 네. 없어. 여기서 물이 고... 저 방은 현장 실험은 실험하기 전에 네. 방을 낮춰놓으니까 네. 네. 아궁 자칭간이 있어도 아궁이로 나온단 말이야. 그게 역기야. 거슬리 역자 이런 날이겠죠. 불이 꺼진단 말이야. 그걸 안 꺼지려면 높이가 1m 55가 돼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안 꺼지고 처음인지 불 잘 들어갔잖아요.
불이 들어가니까는 습기가 많아지니까 밀리가는 거가 불이 꺼진다. 습기가 많이 밀리 나오니까 자칭간을 영화를 붉은 거를 하는 아 아무 관계 없어. 자칭간은 네. 자칭간은 관계 없어 천문이나. 갑자기 포화되는 거죠. 그게 나도 그러니까 자칭간이 목으로 나오니까 자칭간이 간이 굵으면은 걸려 더 많이 나오니까 입술이 더 내려와야 되는 거는 이 그러니까 불은 오르는 성질이라 이 두 층을 더 높이 해줘야 안기 놓는단 말이야. 저기 저